의사당, 국회의사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행사가 있어서 도로에 바리게이트를 많이 했고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마라톤의 피니싱 라인이고요. 저 돔 보이죠? 유리돔이 아주 유명한 국회의사당의 상징물입니다. 저기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전경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근데 입장료가 있습니다. 이 국회의사당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면서 두 나라를 연방으로 하면서 만들어진 의회, 국회의사당이 되겠습니다. 연방정부의 국회의사당이죠. 역시 주말은 사람 구경이 최고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네요. BMW 베를린 마라톤 대회네요. 자, BMW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참석하는 건지 참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롤러브레이드, 또 롤러브레이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라톤 선수로도 참가하고 롤러브레이드 선수로도 참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써 있는 건 롤러브레이드라고 써 있네요. 롤러브레이드도 굉장히 좋죠. 여기에 사진과 함께 장미꽃들이 꽂혀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제 생각대로 추정을 해보자면 여기에 철의 장막이 있었으니까요. 그 철의 장막을 넘다 죽은 사람들이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제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걸으면 괜찮아요.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아침에 창문을 열었더니 햇볕이 쨍쨍 나서 그렇게 춥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자, 독일의 역시 통일 독일의 위엄이 살아나는 그러한 국회의사당입니다. 야, 독일 사람들이 먹는 빵 저렇게 아주 걸어가지고 빵이에요, 빵. 아, 소세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거 빵입니다. 소세지 아닙니다. 빵을 고리에 걸. 이거 봐봐, 슈니첼 같은 빵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빵을 이렇게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자, 고리에다 이렇게 걸어서 팔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가서 만져봐야 돼. 길을 건너겠습니다. 여기는 뭐 신호등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자, 보이시죠? 국회의사당이. 좌회전입니다. 자, 이렇게 빵을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 보이죠? 아마 독일에서 빵을 저렇게 둥글게 만든 거는 손에 잡고 걸어 다니면서 먹기 좋으라고 아마 저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빵 아저씨가 있네요.
야, 아, 독일의 명물이 이거 바로 빵 아저씨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빵 아저씨 주변으로 참새들이 아주 모여가지고 뭘 하나 얻어먹으려고. 아, 정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em Deutsche Wolke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사 중이고요. 공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유리돔이 보이죠. 우리 여의도에도 국회에 돔이 있는데요. 여기는 유리돔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저기 올라가서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